자 이제 계속해서 14번이죠. 네, 다음 참가번호 14번 조선대 산업디자인과 송길수 그리고 서강전문대 세무회계학과의 오명자양의 순서입니다. 광주에서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. 네, 모두 개성이 강한 점이 서로 잘 통하는 장점이 돼서 이 기성 듀엣으로 나설 각오는 돼 있지만 애정의 듀엣이 아닌 우정의 듀엣이 되고 싶다는 두 분의 생각입니다. 참가번호 14번입니다. 비춰주는 아름다운 별빛에 속삭임의 노래를 실어 그대 잠든 머리맡에 서늘이 되어 그대 꿈속에 내 머물 수 없나 그대 생각이